Let's check it out. 자, Alexander van Humboldt. 그제, 에 관한.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일이 되어 있네. Alexander van. 이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보세요. Alexander van Humboldt는 was the son의 아들이야, 아들. Wealthy, 부유한 프로시아 family, 가족의 아들이야. 에? He is careful, 그의 주의 깊은, 뭐야, 어떤 측정들, 어? 여러 가지 측정들. 그리고 splendid은 화려한 어떤 묘사. 바로 그래서 was considered 간주대. 이 precedent는 설례, 앞서간. 이런 거야. 설례 확립. 앞서간 거의 확립. 기준 확립이야. 설례. 그러니까 앞서서 예야. 여러분들 예라는 게 중요해. 앞선 A에 따라서 뒤에 거에 따라하니까. 그걸 관습법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앞선 이런 뜻이야. 프리시던트는 앞서서 확립했다. 설레 확립으로 간주되는데. In terms of는 관점에서 modern 현대 과학적 지학을 엎이는 지리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리와 관련해서 설레를 많이 확립한 거야. 자, 그다음 보자. He traveled. 그는 여행했다. 유럽에 자, 러시아, 센트럴, 뭐야,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로 여행했고, 그리고 was mainstay는 대들보야, 대들보. 어? 자, on expedition은 탐험의 대들보였다. 어떤 탐험? A 탐험 봐봐. A. 자, early 1800s는 1800년대 초의 탐험. 그러면서 어떤 탐험이야? 어느 있지? 이 탐험에서, 이런 말이야. 이 탐험상에서, his diverse experience는 그의, 자, 다양한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대. 다음과 같은 걸 포함한다. 목적어야. 첫 번째, exploring은 탐험하는 것. 자, Orinoco River 강을 탐험하는 것. climb 오르는 것. Andean volcanoes는 자, 안데스 화산을 오르는 것. 그 다음, measuring temperature, 비발저티는 온도와 비발저티는 속도야. In the Peru current는 페루 조류의 해류의 온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포함하는 자, 이런 것을 포함하는 탐험의 대들보였다는 거죠. 탐험의 대들보였다. A, B는 탐험을 주시게. 자, he then lived in Paris. 그는 파리에서 살았어. 왜요? 거기서. He published. 그는 발행했네. 30 volume은 30권의 책을. About his study는 그의 연구. In America는 자, 미국 대륙에 있어서. His work. 그의 일은 covered. 다루어. Many geographic은 많은 지리적 themed는 주제. Including은 포함하는 것. Landform은 지형. 자, plant geography는 뭔데? 식물 지리. 그 다음에 climate은 기후. 이런 걸 포함하는 지리 주제를 다루어. 에? 그리고 he was celebrated. 그는 뭔데? 그는 celebrated는 뭔데? 축하받았어. As one of 중의 한 명으로 축하받았대요. 중의 한 명이 뭔데? leading은 주도적인 지성인들. of the age는 시대의 아주 주도적 지성인 중에 한 명으로 축하받다. 인정받았다는 거지. 자, in 1827은 1827년 he moved. 그는 베를린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became 이 챔버레인은 궁중의 고관. 그러니까 궁중학자가 되었단 말이야. 궁중 왕 밑에 학자. 프러시아 왕의 궁중 고관이 되었대. 왜요? 여기서 he continued. 그는 거의 계속해서 his pursuit는 그의 어떤 뭔데 취미, 그의 어떤 직업을 추구한 거야. With a such project은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such죠. The first temperature map of the world는 최초의 세계 자, 온도 지도와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에? His last work 그의 마지막 작품 카즈모스 그가 마지막으로 쓴 과학책이 카즈모스인데 자, was considered 이건 간주대 to be the best world scientific work ever written은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쓰여진 이런 뜻이야. 그 당시까지 쓰여진 가장 세계에서 훌륭한 그런 뭔데 과학적 책으로 간주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쓴 책이 카즈모스다. 근데 5번은 뭐라 했어? 최초. 맞아. 그러니까 틀렸지?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이것도 안 보이면 뭔가가 좀 이상한 거지? 자, 타자시 아론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 자, 타자시 아론은 누군데? 자, 헝가리언 작가이자 파리티션 정치가인데 워즈본 태어나서 어디에? 어? 스제클러 패전트는 스제클러 패전트는 농부 가족 스제클러 농부 가족에 태어났어. In 1897은 1897년 콜다면 분리다
코드 아미 군대에 불려. 자, 1960, 1916년 군대에 불렸을 때 이런 말이야. 군대에 불린 후에, 군대에 징집된 후에 불렸다 이런 말이야. 이 뭐야, 타마시는 보드 싸웠어요. On the Italian front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자, in 1918년 왜요? 여기서 이탈리아 전선에서 he distinguished himself 좋지고 유명해지다. 그럼 둔각을 나타냈어. In the battle of 자 피에브 리버, 피에브 리버 강 전투에서 아주 유명해졌대. In the fall 1918년 1918년 he failed to 그는 실패한다. 이 말은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리턴 돌아가지 않았어. 트위저 유닛은 그의 부대로 after holiday는 휴가 나와가지고 이거 탈영 이제 휴가 나가는 후에 부대로 안 들어갔으니까 탈영 아니야. 이 탈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stayed 머물렀어. 어디에 머물렀니? 자 트랜실 자 이 트랜실바니아 지역에 머물렀어. 트랜실바니아 지역이 뭐냐? 테이컨 오브는 인수된 지역 바이 루메니아에서 루마니아에서 인수된 지역이니까 이 루마니아 땅이 된 거야. 원래는 헝가리 땅이었는데 자 in 1922는 자 1922년 이 타마시는 graduated 졸업해 in law 법학 from the higher school of economics in 자 이 클루즈 이 클루즈에서 자 이 뭐야 클루즈에서 higher school of economics 이런 학교로부터 뭔데 법학에서 졸업을 한다는 거지. 법을 공부하고 졸업을 한다 이런 말이야. then 그리고 나서 worked 일을 해 as a bank clerk 자 이 은행 서기로서 자 in 1926는 1926년 이 타마스는 became 되어 어 저널리스트는 자 이 기자가 되어 for Hungarian newspaper는 헝가리 신문 자 우주사그라는 신문에 자 뭐야 기자가 된다는 거지. 자 and 그리고 he began 그는 publish his work 그의 작품을 발행하기 시작해. his most famous work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자 is the Abel Trilogy 아벨 3부작이야. 아벨 3부작 Trilogy는 3부작 이런 말이야. 아벨 3부작이야. 자 about the fortunes는 운에 대한 기복에 대한 운명의 기복 운 이런 말이야. 운 행운 운명의 기복에 관한 자 이 아벨 3부작이네. 자 헝거리언 소년에 대한 어떤 헝거리언 소년이냐 살고 있는 헝거리 소년 어디에 사냐 A번 자 A번에서 간다. 어디에 살아? 자, rural environment는 시골 지역. Rumanian ruled. 루마니아가 통치하는 트랜실바니아. 트랜실바니아에서 바니아 시골 환경에서 살아. After는 뭔데? 1919년 후에. 1919년에 루마니아가 통치하니까 원래 헝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게 됐다는 거지. 그런 거기에서 살게 돼.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은 어떻게 돼? 그리고 나서는 루마니아 프로퍼는 루마니아 본토로 가. 이 프로퍼 줄치고 본토. 그리고 나서 자 다시 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가. 이 세계가 다 인해 걸려. 인해. 그러니까 결국은 뭔데? 이 트랜실베니아에서 살고 루마니아 본토로 갔다가 미국에 가서 산 헝가리 소년의 운명의 기복에 관한 아벨 3부작 이래 유명한 소설이 자 in 1935는 1935년 along with other writers는 다른 작가와 더불어 he supported 그는 지지해 그 생각 아이디어는 그 생각 new intellectual front는 신 지식인 전선 신 지식인 운동이야 신 지식인 전선 운동의 생각을 지지해 그리고 in 1937은 1937년 he co-organized 그는 공동 조직해 공동으로 뭔데 미림 회의를 조직해 이 티르구 자 무레즈 이 지역에서 회의를 조직해서 공동 조직했다 회의 어떤 회의인데 the problem 문제 이 트랜실비언 헝가리인들의 문제가 지금 기분 받고 있어요. 크리티컬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비판적 어떤 발표, 비판적 제안, 비판적 발표 혹은 비판적 제안 이런 것,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받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 말이야. 비판적 제안에 대한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고 있는 자 그런 것이 주어지고 받아지고 이리 해지는 그런 어떤 뭔데 회의를 공동 조직에서 주최했다는 거지. 이거 되세요? 공동 조직에서 주최했다. 그런데 5번에 무슨 조직을 했다 했어요? 독자 조직이야. 이제 맞아 안 맞아? 그치. 공동 조직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 쿨라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야. 일치하는 거 고른다. During the medieval time은 중세에, 자, Oceanic, 뭐야, people. 자, Oceanic people은, 오시아니아지, 우리말로. 이해됐지? 예, 오시아니아 people은, 이? 자, 뭐야, essentially, 필연적으로 lived, 살았어요. In Neolithic society는 신석기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준이 신석기 사회 수준이야. 그리고 had no money, economy. 돈 경제가 없었어. Like what was found in Western Europe은 서부 유럽에서 발견되든지 Asia,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돈 경제가 없었어. What은 명사를 수식하면 모든이라 해석한다. 꼭 기억해. 모든. What은 뭐라고 해석이 된다고? 모든. 그러니까 이거 관계 형용사의 명사절이야. 자, 그럼 이거 what이 이끄는 주어야. what이 이끄는 뭐라고? 주어. 자, one little trade는 모든 조그만 무역. was done은 행해졌던 이런 뜻이야. 행해졌던 모든 조그만 무역은 주어야. 바로 이것이. 그것은 was essentially 필연적으로 bartering은 물물교환이야. in kind 주지 그 현물로. 현물로의 물물교환이었어. 그리고 this was confined. 이런 물물교환은 자, 제한되었어. 라지리 주로. 자, 멜라네시아 지역과. 그리고 part of는 부분. 자,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 제한되었대. 이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행해졌다 이런 말이야. One particularly unique gift change. 하나의 특별하게 unique는 독특한 선물 교환 혹은 바트 물물 교환. Then merit attention은 관심을 받을 만하다. merit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한 자 선물 교환 혹은 물물 교환은 이런 말이야. 물물 교환은 이 물물교환 요거 주어야 지금 요거 알았지? 여기 주어다 요거 수식하니까 알았지? 물물교환은 그러나 was called 불렸어요. 뭐라고? 쿠라 혹은 쿠라 익스체인지라고 불렸대. 쿠라 익스체인지 혹은 쿠라린 쿠라 익스체인지 혹은 쿠라린이라 불렸대. It exists. 이것은 존재했어요. Among the various small islands 많은 조그만 섬에서 of southeast coast of Papua New Guinea. 자, 파푸아 뉴기니아 동야 남동연안 떨어진 다양한 조그만 섬에서 이런 교역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남동 지역이니까 자, 1번은 벌써 틀렸다는 거 알겠지? 남서부니까. 맞아, 안 맞아? 남동 지역인데. 이해하세요? Essentially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complex system. 이것은 복잡한 시스템이야. exchanging. 교환하는 시스템. 뭘 교환한가 봐봐. 예, 목적어야. 두 가지 형태의 쿠라 물질을 교환해. 그럼 두 가지 형태의 쿠라 물질은 뭐냐? 빨간 셀, 조개, 비드, 구슬, 목걸이. 빨간 조개 구슬 목걸이하고 두 개가. 이거 두 개야. 예? 그리고 하얀 white 셀. 하얀 조개. 팔찌야, 팔찌. 팔찌가 브레이슬릿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하나는 빨간 조개구슬 목걸이, 그 다음 하얀, 뭔데? 조개 팔찌. 인 두 가지 형태 물건을 교환하는 아주 복합적 시스템이었대. 그것이. 그 교역은.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환한대. 어? 즉,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자, 이 두 가지 형태의 쿠라 물질을 교환해. 뭐 빨간 조개 구슬 목걸이와 하얀 조개 팔찌 즉 이런 뜻이야. 커머더티나 굿즈는 다 상품이야. 상품 교환이 아니라 자 for one another는 서로 물건 교환 이런 말이야. traditional 뭔데 자 루트 트레이드 루트는 전통적인 무역 루트에서 서로의 물건을 교환했다는 거지. 상품 교환이 아니라. 이거 됐죠? 어? 그러니까 뭐 돈 벌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거 대체 상품 같은 경우는 돈 벌려고 팔잖아. 맞아.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뭔데 상품 교환이 아니라 서로 교환하는 거야. 전통적 어떤 뭔데 교역 루트에서 서로 교환하는 바로 그러한 복잡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지. 이거 대체 복잡한 시스템이었다. 에? The rank race는 그러면 여러분들 교환되는 부분. 흰색 목걸이 하면 벌써 자 뭐야 이 자 그러면 그 뭐야 교환되는 물품은 뭔데
흰색 목걸이와 빨간색 팔찌였대. 빨간색 팔찌가 아니라 하얀 팔찌잖아. 맞아. 그러니까 벌써 틀렸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보세요. The rank race. The rank race는 목걸이는 워, 트레이드도 교역되었어요. Only clockwise. clockwise는 시계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교환이 된대. 그리고 bracelet은, 팔찌는 워, 트레이드는 교역돼. count clockwise는 시계 뭐라고? 반시계방향으로. in trade route는 무역로에 있어서. that, 자, extend는 뻗친 무역로. 얼마나 뻗쳐있어, 무역로가? hundreds of miles, 수백 마일 뻗쳐진대. in circumference는 원주로 따지면 수백 마일 뻗쳐있는 무역로에서 팔찌는 뭔데? 반시계 방향으로 교역이 되었대. 이해가 됐죠? 자, 뭐니? Beauty in the numerous islands, 수많은 섬들. Found in this geographical area는, geographical area는 이 지리적 지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섬들 사이에 있어서, 자, 원주에 있어서 수백 마일에 걸쳐서 뻗어 있는 무역로에서, 자, 목걸이는 시계 방향으로 교환되고 팔찌는 반시계 방향으로 교환되었다. 이거 됐죠? 그러면 그 밑에 3번도 틀려버렸지. 맞아? 자, 그 다음 봅시다. Every act, 모든 행동, performed, 수행되어진다. In cross exchange에서 수행되어지는 모든 행동은 was regulated는 뭔데? 규제되었대. By traditional rules는 전통적 규칙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Conventions도 역시 관습이야. 관습과 관습. 커스텀이나 컨벤션이나 비슷한 관습이야. 전통적 관습에 의해서 규제되었다. 4번 봐봐. 전통적 관습에 의해서 규제되었다. 4번은 틀린 것이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봐보세요. Only, 봐보세요. Only a limited number of men은 단지 제한된 수의 남성만이, 제한된 수의 남성만이, actually, 실질적으로 participate는 참여했어요. ceremony는 의식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뭔데? To link, tribe는 부족을 연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One another는 서로서로 연결한대. 어떻게? permanent는 영구적이고, 평생의 alliance죠. 동맹으로 서로서로를 부족을 연결하는 경향이 있었다. 모든 남자가 참여한 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럼. 3번. 아틀라틀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Invented over 30,000 years ago는 3만 년 전에 발명되어졌어. 발명되어진. 요건 분사구문인데 주어를 수식해도 돼. 주어를 수식해도. 3만 년 전에 발견되어진. 자, 아틀라틀. 혹은 스페어 창 던지기. 창, 드로어. 창을, 창, 투창기야. 그러니까 드로어는 창을 던져주는 거야. 스페어 들어오니까 창을 던져주는 거. 그러니까 창을 던져주는 기계야, 우리말로. 투창기. 자, 아틀라틀. 자, 이것은, 자, 이 나치는 톱니 모양의 우둔, 나무로 된 헌팅 디바이스는 사냥 도구래. 사냥 도구인데, used, 사용되어지는 도구. to extend는 연장하기 위해서, normal range는 정상적인 범위, 혹은, 자, overall은 전반적인, 자, throwing power는 던지는 힘을 연장시켜줘. 뭐에 던지는 힘? 다트는 조그만 화살이나 스페어, 창에 던지는 힘을 팽창시켜주는, 확장시켜주는 데 사용되어지는 장치이다. Essentially, 필연적으로 아틀라틀은 consist of 구성되어 있어요. 아틀라틀은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 이 나무로 된 우든 시프트는 나무 자루. 당연히 나무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지. 던져야 되니까. 나무 손잡이. With a handle을 가졌어. One side, 한쪽에. 그러니까 한쪽에 핸들,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무 자루. 그리고, 자, 컵, 컵도 컵 모양이야. 혹은 나치도 톱니 모양이야. 그런, 자, 이 프로트루저는, 프로트루저는 돌출부야. 돌출부. On the other end, 다른 쪽 끝에는 돌출부야. 어떤 돌출부인데, 다른 쪽 끝에는 돌출부가 있는데, 어떤 돌출부야? into it는 이 속으로, 이 돌출부 속으로. the base는 밑부분. base는 밑부분이 하단부. 창의 밑부분이 is pt는 끼워진대. 딱 맞춰가지고 끼워줘. 딱 맞춰가지고 끼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을 끼울 수 있는, 자, 이, 자, 이 컵 모양이나 톱니 밖에 돌출부가 한쪽이 있다는 거지. 그럼 거기다 창이나 화살을, 자, 이 창이나 다트를 끼우겠지. 자, 그러면, 자, 이렇다. 자, in an action. 행동에 있어서. 자, 비슷하다. That of a, 뭔데? Baseball pitch는 뭔데? 야구공 던지는 거. 행동. 투수가 던지는 대선 행동을 받았어. 행동에 비슷한 행동으로서. Spear. 창은 뭔데? Is thrown. 던져져.
From the atlatl로부터 던져져. Overhead는 어깨 넘어 움직임으로 던져져. 그리고 if done correctly, 정확하게 던져지면, 정확하게 던져지면, 정확하게 던져지면 can fly, 날아가. Over 100m는 100m까지 날아가. Accuracy, 정확성. 정확하게 맞추냐 못 맞추냐, 그것은 is affected, 영향받아. Not only by the motion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바돌소 모여 있어도 such factors는 그런 요소. 어떤 요소? Spear length는 창의 길이. Wind, 바람. 자, protective point size는 자 던지는 창촉 사이즈야. Protective point size는 던지는 창 끝머리 사이즈. 자, 그 다음에 뭔데? 아틀레트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What makes 만드는가 아틀라트를 so interesting 그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준 것. 전체 주어야. 아틀라트를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is가 동사고 요 주격 뭐야? 그 이형식이야. 그러니까 요거 전체로 명사절로도 주어야. 자, 그래서 아틀라트를 그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테디야다 이런 말이야. 아틀라트는 has been used 사용되어져 왔대. 첫 번째 V1이야. 이따 V2가 나와. 아틀라트는 사용되어져 왔다. 아틀라트는 뭐라고? 사용되어져 왔다. By people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 Throughout world는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At different point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In history 역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어. 그래서 사실은 장소도 있어. 장소. 어떤 장소? 왜요? 여기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져. 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지. 지금도 사용되어지는 장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장소 사람들에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아틀라트는 워즈 유지도 그리고 사용되어진대. In some part는 일부 지역 of America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어진대. Regularly 규칙적으로. 언제까지? Until 16th century는 16세기까지 규칙적으로 사용됐대. 그러면 16번 봐봐. 전 지역에서 사용된 게 아니잖아. 맞아 맞아. 일부 지역에서 사용됐다. Hence 따라서 봐보세요. Hence 따라서 아틀라틀은 is one of 중의 하나야. Most widely는 가장 폭넓게 utilized 사용되어지고 long-lived는 오래 살아남은 hunting device는 사냥 도구 중에 하나다. In human history는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이해가 됐니? 인간 뭐라고? 역사에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오디토리엄 티어터 루스벨트 유니버시티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걸 잡는 거다. 자, The Greatest Room for Music and Opera 음악과 오페라 공연의 위대한 룸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간이래. 바나는 단연코 꼭 해야돼. 바나는 뭐라고 뜻이? 단연코. 자, 단연코 이 세상에서 음악과 오페라 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공간 바로 이것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어세스먼트 평가래. 어디에 대한? 오디토리엄 티어터에 대한. 뉴스벨트 대학 오디토리엄 티어터에 대한 평가였대. 어? 자, 디자인드 바이 루이스 실 자, 실리반과 그리고 자, 덩크마 아들러에 의해서 자 1886년 디자인되어진 이 오디토리엄은 자 요거 주어로 쓰시겠다. 그냥 분사구문은 이 오디토리엄은 remains 남아 있어. One of 중의 하나로. One of 중의 하나다. Most acoustically는 가장 음향적으로 완벽한 theater 극장이다. Of the year는 시대의 극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면 다른 곳에서 부른 것보다도 소리가 막 살아서 숨쉰다 이런 이야기야. 이거 돼서 안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Located, 위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봐봐, 극장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 오디토리엄 빌딩에. 그러면 오디토리엄 빌딩에 위치되어 있대. 어떤 빌딩인데? 위도 호텔, 호텔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대. 그런 거.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극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어? 레스토랑도 있어. 이해가 됐죠? 거기에 위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디토리엄 티어터는 그러면 몇 개가 있어? 오디토리엄 띄어떠 있고 호텔 있고 레스토랑이지. 오디토리엄 띄어떠는 서바이브드 생존했대. 어? 생존했대. 더 데케이지는 수십 년.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would have been too expensive. 그것은 너무도 비싸니까 too demolish는 파괴하는 것은 극장만 있으면 당장 파괴하고 지면 돼. 근데 호텔도 있지.
그다음 네스토항도 있지. 그러면 토테이나 네스토항에서 동의 안 하면 뿔 수가 없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니면 그들이 돈을 왕창 요구하면 많이 줘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뿔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브 운동. To destroy는 그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운동은 failing, 실패했어요. In 1923년에 1923년에 그걸 파괴하고자 하는 운동은 실패를 했어. 그러나 another setback, 또 다른 시련은 came, 왔어요. In 1929년은 1927년 왔어요. 뭐 했을 때? The Chicago Opera Company는 시카고 오페라 회사가 found, 발견했을 때 newer home은 새로운 집을 발견했으니까 이 말은 뭔데? 시카고 오페라 컴퍼니가 여기를 자기 주무대로 썼는데 다른 데로 가쁜 거예요. 이해돼서 안 되세요? 여기를 주무대로 썼는데 어디로 갔다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지? 네. 그랬어. 어? 그 다음에 봐보세요. 더 뛰었다. 그 극장은 있잖아. 그러면 그 극장은 봐봐. 극장은 이제 극장 사용은 문을 닫는데 in 1941에 그리고 봐봐. 그리고 나서 리오픈, 다시 문을 열어. 이제 뭘로 극장이 문을 열어? 오페라가 아니고 음악이 아니고 레크레이션 센터로 문을 연대. 포 소울저즈는 군인을 위한, 듀어링 월드워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무엇과 더불어 이들은 부대 상황이던데 볼링 앨리는 볼링 줄이야, 볼링 킬, 볼링장이 installed on the stage는 자 거기 무대에 설치되어진 상태로 2차 세계대전에 군인을 위한 레크레이션 센터로 다시 문을 연대. 자 루스벨트 칼리지는 나중에 루스벨트 대학이 되는데 일단 인수를 해. 산다 이 말이야. 오디토리엄 빌딩을 사. 근데 in 1946는 1946년에 사. 그리고 유주도 사용해. 여기 봐봐. 호텔 바닥을, 호텔 바닥, 호텔 바닥을 뭘로 사용하냐? 포 클래시즈는 강의실, 그리고 오피스는 사무실로 사용해. 호텔 바닥은, 호텔 바닥은. 과일은 뭐 하는 동안? 더 뛰었다. 극장은 스튜디오 앰피트 텅 빈 상태로 있는 동안. 극장은 어떻게 있어? 텅 빈 상태로 있지. 호텔 바닥은 강의실과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 4번. 뭐야? 인수를 했고, 야, 뭐라고 했어? 여기 보면 오디토리엄 뛰었더라 했지. 맞아, 맞아. 오디토리엄 띠어터를 인수를 했는데 강의실이 아니고 뭐라 해서 금방 빈 공간을 남겨놓는다 했지. 강의실은 호텔 바닥을 썼다 했지. 맞아, 맞아. 강의실은 뭘 썼다 했어? 호텔 바닥을. 이해 돼서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틀렸, 그러니까 요거 답이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계속 봐보세요. In 1960s는 1960년대에 이 자 비에트릭 티 자 이 스파크너라는 사람이 리더 드라이브 운동을, 자 그 운동을 이끈대. 무슨 운동? 리스토는 복원시키자, 오디토리엄 티어터를 복원시키자. 그래서 그것은 뭔데? 자 리오픈, 다시 문을 연대. In 1967은 1967년에 다시 문을 연대. 어?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Restoration Work는 복원산업, 복원의 산업은 Continued, 계속되었대. Two decades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몇 년 동안 복원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복원을 한 거예요. 이거 됐죠? 사용 중에 복원을 한 거야. 이거 돼서 안 되세요? 이거 됐니? 자, 그 다음, 5번. 자, 이 캣슈라 팰러시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 캣슈라 팰러시. 자, 보면. 캣슈라 팰러시 궁전은 이즈 로케이트 위치되어 있어. Near the 캣슈라 리버 강 근처. To the southwest는 남서쪽이네. Imperial City는 왕궁도시. 교토라는 왕, 일본의 교토라는 왕궁도시 남서쪽에 위치되어 있대. 남서쪽에. 일본 보면 남동이니까 벌써 틀려버렸지. 맞아, 맞아. 일치하는 건데. 자, 그 다음. The palace. 그 궁전과 정원은 provide 제공해. 뭘 제공하냐? 궁전과 정원이 장소를 제공한대. Imperial Family는 황족 가족에게 장소를 제공해. 자, 쉴 장소가 되겠지. 그 Cultural Year는 문화시대에. Of the late 16th century는 16세기 후반기 문화시대에 황실 가족에게 쉴 장소를 제공했대. 뭐가? 궁전과 정원이. The Main Palace는 주요 자
봉궁이야, 봉궁. 봉궁. 그러니까 봉궁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궁. 봉궁은 오픈, 탁틱, 팀버, 목재 빼대로 되어진 컨스트럭션 건축물이야. 위드는 가졌어, 가져. 간단한 타타미, 타타미가 볏짚, 볏짚을 깐 방을 가졌고, 볏짚을 깐, 간단하게 볏짚을 깐 방을 가진 목재 건물이고, 그 다음 또 뭐야? 엘리베이티드는 조금 위쪽에 설치된 베란다가 있어. 그러니까, 볏짚을 깐 방과, 자, 뭘 가졌다고? 이 엘리베이티드는 좀 높은 곳에 있는 베란다를 가졌어. 이 베란다로부터 to contemplate는 숙고할 수 있어. The changing season은 변하는 계절을 보면서 숙고할 수 있네. 그런 베란다가 있는, 자, 목재로 되어진 건축물이었대. 뭐가? 봉궁이. 그럼 여러분들 3번 봐봐. 봉궁은 뱃집을 깐 방과 베란다가 있는 건축물이야. 3번 맞지? 3번은, 자, 맞는 것이 되겠네.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더 가든 아버는 가든 정자야. 정자. 정자와 그리고 퍼빌리언은 부속 건물. 퍼빌리언은 부속 건물. 자, 부속 건물이야. 둘러싸고 있어. 메인 팰러스는 봉궁을 둘러싸고 있는 정자와 부속 건물은 아 어프로치도 접근되어질 수 있어. From a sequence는 1년에 carefully 주의 깊게 스테이지 꾸며진 길들에 의해서 다 접근이 돼. 다 접근되게 돼 있어. The buildings, 건물은 have understated는 적게 말하다, 절제된. Simplicity는 단순함을 가졌어. 그리고 the landscape, 경치는 has been subtly, 미묘하게 manipulated는 조작되어져. To blur는 흐리게 하려고. Distinction은 구별을 흐리게 하려고 조작돼 있대. 뭘 구별을 흐리게 하냐? Beauty는 artificial은 인공적인 것과 natural, 자연적인 환경 사이의 차이를 없애려고 조작되진대. 블루는 흐릿하게 하려고 조작되진대. 그 이 말이 뭔 말이냐? Artificial object, 인공적인 물체들, such as 뭐 하니? Fence, 아니면 이 paving stone은 걸어가는 곳에 이 돌, 이 paving은 보도 돌이야, 걸어가는데 돌. 이와 같은 인공적인 물체는 have been subject는 받다당하다. 자, 포시즌은 힘을 받아. 뭐? 자연의 힘을 받아. 서치해지는 뭐가 같니? 웨더링은 풍화작용. 풍화작용과 같은 자연의 힘을 받지. 반면에 자연적 특징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연의 힘을 받으니까 결국은 뭔데? 풍화되고 그러면은 풍화된다는 거지. 반면에 뭔데? 인공적인 특징들은 have been crypt, 잘라져. 잘라져. 잘라지고 aligned, 정렬되어지고 polished, 다듬어져. To emphasize는 강조하기 위해서. Their eccentricity는 그들의 기이함을 강조하고 unnaturalist는 부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르고 정렬되고 다듬어진다는 거지. 다시 위에 보면 인공적인, 위에 보면 뭐라 돼 있냐? 여기지 여기. 봐봐요. 야 얘들아, 건물은 절제된 단순함을 가졌고, 여기는 건물은 뭐라고? 건물은 절제된 단순함을 가졌고, 경치는, 자, 조작되어진대. 흐리게 하려고 해. 차이를 흐리게 하려고 해.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환경에 차이를 흐리게 한다. 그럼 밑에 어떻게 나왔어? 인공적인 것은 풍화작용을 겪어가지고 자연적인 것처럼 만들어 풀고, 자연적인 것은 인간이 따듬어가지고 인공적인 것이 만들어가지고 그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지. 밑에.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안 돼? 그 밑에 읽으면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뭔데? 인공적인 거, 뭐야? 펜스나 걸어다니는 돌과 같은 것은 원래 인공적인 건데 받아. 힘을 받아. 자연의 힘을. 풍화적인. 그러면 자연적인 것처럼 되잖아. 맞지? 반면에 자연적인 것은 인공적인 것이 만들려고 자르고 배열되고 따듬어진다는 거지. 강조하기 위해서. 기계함과 자연스러움을. 부자연스러움을. 더 이펙트. 이러한 효과는 is discrete. 아주 신중해. 고의적이야. 그리고 신중하고 fascinating은 아주 환상적이래. 아주 환상적이네. 그래서 그리고 뭔마다. 그래서 기여한데. 강화된 aesthetic은 미적의식에 공헌한데. 강화된 미적의식. 뭔데? 아키텍처는 건축과 경치에 강화된 미적의식에 공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건축과 경치가 억수로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